자, 지금 준비한 푸티지는 이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3D 렌더링한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해당된 클립을 찍으시면 지금 컨버지션은 없는 상태예요. 1920에 1080, 16:9의 비율이고요. 12초 분량의 영상이네요. 코덱은 H264 MP4. 자, 컨버지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푸티지니까 영상 볼때좀더 크게 보는 부분이겠고요. 컨트롤 N. 지금 이제 컨버지션이 없으니까 이거 누르시거나 컨트롤 N. 이거는 에스펙트 레시오 비율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영상 스펙에 맞게 프리미어에서 못 만드는 부분이라 프리미어에서도 이런 장면 3D가 아니라면 구현할 수는 있죠. 마스크로 1920 에스펙트 레시오 때문에 비율 유지가 돼서 동일하게 나왔고요. 초당 30프레임짜리 프레임 레이트는 눌러서 찾으시면 초당 30프레임짜리 바로 찾을 수 있겠고요. 영상 스펙을 보니까 예, 22초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22초로 네, 맞춰봤습니다. 배경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블랙으로 놓고 OK를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포지션은 블랙인데 여기다가 이걸 준비해봤고요. 제가 확대한 거예요. 실제 크기에 맞게는 나온 것 같습니다. 글자가 지나가는 장면, 3D 레이어를 안 쓰고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화면은 비율 유지를 위해서 피트에 맞게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놔보겠습니다. 자, 네, 글자가 지나가게 꾸미겠다. 움직이겠다. 움직이겠다 하면 무조건 컴포지션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네, 특정 글자를 그냥 ABC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ABC, D. 네, 제가 이렇게 글씨를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건물 주변을 피해서 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나갈 때 건물 뒤로 가는 것처럼. 야, 그러면 이제 마스크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마스크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좀 거대해 보여야 되겠죠. 프리컴포즈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마스크를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움직여야 된다면 프리컴포즈를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영상, 예, 링크 밑에 있으니까 참고로 오시고, 마우스 오른쪽, 프리컴포즈. 꼭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써주셔야 됩니다. 아직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움직인다, 해서 그냥, 네, 애니메이션 되는 뭐 ABCD라고 가정해서 컴포즈 이름을 만들어 봤고요. 됐습니다. 그럼 프리컴포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애니 프리컴포즈. 색깔이 이렇게 RGB 컬러와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움직이는 거는 현재 위치에 나왔던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좌에서 우로 움직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예, 뭐, 요거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으시니까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트랜스폼에 가서.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좀 보여드릴 수도 있을까요? 애니메이션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예, 여러분, 타이프 애니메이션 효과를 직접 만들어주는 기능. 그거는 요속에 들어가는 기능이 좀 있죠. 예. 이펙트 안에서 제공해주는 애도 쓸만합니다. 이펙트 안에 보시면, 예, 로딩이 많이 되고 있죠. 애니메이션 프리셋에 보시면은, 텍스트. 어떤 장면을 원하는지 찾아보겠고요.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파트이긴 한데, 이건 3D 레이어를 지원해주는 텍스트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장면에 쓰이는 거겠고요.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쓰실 때는 레이어를 3D 레이어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쭉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죠. 왜 이렇게 많지? 예, 무지 많아요. 자, 많은 효과들이 영문 이름으로 좀 되어있죠. 로테이트. 로테이트가 되는 애들이다. 로테이트. 원형, 예, 라운드 센터니까 원형 기준으로 해서 돌고 있는 글씨인데요. 이건 현수막이나 이런데 LED로 많이 보시는 효과인데요. 이걸 더블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클릭 했나? 했으면 지금 들어간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게요. 아, 렌더링을 안 하고 하고 있네. 아, 프리뷰로 가신 다음에 맨 앞에 가서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애기! 애기 뭐지, 이게? 이게? 예. 글씨가 좀 돌고 있는 위치가 원하는 위치는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옵션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봐드릴게요. 이것도 움직이는 얘긴 한데,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터 1이라고 하는 바로, 예, 프리셋에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 장면이고요. 레인지 셀렉터,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애들이 지금 요 파트에 패스 옵션, 예, 요 자리가 키프레임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와 요걸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특정한 여기 내부 플러그인으로 만든 효과들이라, 보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 옵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스트 마진, 뭐, 라스트 마진, 뭐,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다른 옵션들도 조금 건드려 볼게요. 뭐 옵션. 자, 전체 글씨가 다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걸 좀 길게, 아니면 요 이름을 풀하게 보이게 좀 빼놓아야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파랗게 보이는 옵션들을 조금씩 건드시면, 다른 효과들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90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한 거네요. 이거를 조금 건드시면 X축 방향으로도 좀 Y축 방향으로도 좀 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어쨌든 지금 보이고 있는 거에서 파란 색깔의 많은 옵션들 중에서 한번 뭐 몇몇 개를 좀 건드려 보세요. 온앤오프 말고 수치를 좀 느린다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건드려 보는데요. 이게 뭐예요? 제가 건든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모어 옵션. 지금 남아있는 거에서 라운드 얼라인먼트에서 요거가 바로 그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바로 폭을 좀 넓게 만들어 주는 거였네요. 수치를 제가 좀 누르면서 이렇게 증가시킨 거예요. 자, 이런 거 LED로 많이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으로 한번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바퀴를 돈 그런 내용처럼 보이게 좀 꾸며놔 봤고요. 어쨌든 3D 레이어에서 구현을 하시면 깔끔한 그런 표현을 좀 해줄 수가 있고, 현재 보이고 있는 얘가 간단하게 움직여야겠다 한다면 포지션을 좀 건드셔도 되긴 해요. 포지션을. 자, 이 라운드 얼라인 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토그 애니메이션, 즉 스톱워치가 있기 때문에 펼친 값 정도를 다르게 구성해 주시면 지금 제가 1589에서 649 정도로 절반 정도로 직접 찍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준 결과 화면에는 좀 독특해 보이는 현재 이 장면이죠. 요거네요. 요거. 오예 이렇게 바뀌는, 반복하는 걸 원하신다면 많이 건드셔도 좋은데 너무 복잡해 보이고 렌더링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 이 장면까지만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뒤에 반복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원하신다면 아마 그런 복잡한 옵션들도 아마
이 내부 안에 좀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너무 아까워서요. 너무 아까워서 여기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키프레임을 애니메이션을 배웠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들을 아실 거예요. 네,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휙 했다가 갑자기 또 커지기도 했다가 어색하네요. 어색하게 돌아가는 장면은 제일 첫만 돌아가는데 옵션이 아마 밑에 있을 거라고 가정해 보고요. 여러분 또 꼼꼼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지 정도만 확인해 본 후에 마스크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실제 크기에 맞게 피트 시켜 봤고요. 예, 일단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왜 저기 뭐 특별히 뭐 안 했나요? 예, 뭐 텍스트는 끝났고 트랜스폼을 눌러볼게요. 확실히 3D 레이어라는 표시는 좀 나긴 하네요. X축의 이동인지 Y축의 이동인지 한번 찍어보고 대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X인 거 보니까 이게 X축의 이동이군요. 예. 그래. 그러면 왼쪽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 뭐 Z는 내리는 거니까요. 이 축에 따라 틀리게 보인다는 거 보면 확실히 3D 레이어라는 느낌은 좀 드시죠? 예. 카메라는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카메라가 없어도 얘는 구현을 할 수는 있어요. 요 정도가 뷰가 기본 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진행할게요. 여기 있던 애들이 오는 것처럼 원래는 글자 주변을 맴돌라고 했던 목적인데요. 애니메이션 포지션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저는 요 정도까지 해볼게요. 여기 너무 많이 잡았네. 이 시점에 애니메이션을 줘보겠습니다. 요거 잡고 움직이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 X축, 이게 X축이니까요. 이걸 건들면서 가운데 정도로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데 네,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돌면서 움직여요. 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그냥 맴돌게 하겠습니다. 그냥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놓은 프리컴포즈. 자, 프리컴포즈 이름은 아주 쉽게 정해놨고요. 원본인 컴프1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저 이름을 좀 쉽게 정하시면 아주 좋아요. 엔터 치신 다음에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ABCD의 메인 화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주면 얘가 부수적인 거라는 거, 얘가 메인이라는 걸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구성은 다 했겠다. 마스크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네,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느낌이 이 앱, 여기 있는 건물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본래 목적. 자, 그러면 이 복잡한 레이어 덩어리지만 하나의 무비 클립, 비디오 클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얘를 찍으시고 원래는 이거 펼쳐서 내려서 확인해 보시면 더더욱 좋아요. 그냥 트랜스폼 밖에 없는 애입니다. 뭐 2D 레이어고요. 그림상이니까. 자, 펜툴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건물 모양이 워낙 단순한지라 박스 하나를 이렇게 대볼 예정이에요. 박스를 마스크로 하셔도 됩니다. 누르신 다음에 원래는 배경만큼은 다 제거해야 되지만 반대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유있게 이렇게 박스를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일이 벌어지죠? 요 안에만 보이고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아주 심플하게 대상이 보인다면 하나 그리는 게 일단 마스크가 적용됐다고 이렇게 마스크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펼쳐 내리시게 되면 많은 옵션이 있어요. 많은 옵션이 있는데 마스크 1에서
여기 인버티드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시죠? 요걸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준다 준 다음에 볼게요. 제가 좀 마스크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마스크를 꾹 누른 다음에 점을 약간 올려볼게요. 예, 이 글씨가 안 보이는 상태로 보니까 제가 착각해서 그래요.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세부적인 작업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수정 모드로 들어가요. 수정 모드로 들어가면 펜툴도 혹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정 모드에서 펜툴. 자, 저기 펜툴로 그려놓은 애들 같은 경우는 수정을 잘 해주지만 지금은 일단 바로 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안 하고 제가 너무 심플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버티드. 자, 일단은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만족해 봤고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돌아가는데 지금 저 친구가 저기 머물러 있지 않고 건물 밖으로 좀 나오는 걸로도 표현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다면은 역시 뭐 같은 애니메이션, 여기 보이는 이 글자와 같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면 그런 장면 왼쪽에 있다가 이렇게 오게 한다거나 이 자리 머물다가 아니면 나오게 한다거나 머물다가 나가는 걸로 할까요? 저 범위를 복잡해 보이지만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써도 되지만 움직이신다면 프리 컨버트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은 움직이는 걸 좀 원했던 지라 이 친구가 아이 내가 꼭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예, 움직여야죠. 일단은 이 시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해요. 조금 보이게 할게요. 자, 복잡하니까 접어놓고 아주 심플하게. 근데 만드실 때는 항상 애프터 이펙트는 이렇게 밀어주는 푸시하는 방법으로 얘가 등장하는 시점을 좀 다리 정해줄 수 있으니까 어중간하게 자르지 마시기 바래요. 요게 이걸 자르는 거라고 하거든요. 자르지 마시고 푸시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때 등장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접으시고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포지션, 현재 위치, 여기가 움직였을 때 위치라고 가정해 보겠고요. 확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자, 직접 움직이는 게 더 빠르겠죠? 아니면 포지션을 건드는 것도 빠르겠고요. 저는 X 포지션을 좀 건들고 있는데 이거 건들기가 너무나 힘드네요. 이렇게 밀어서 왼쪽으로 레프트로 밀고 있는데 직접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X 휙 이건 지나가는 지나가기 직전이니까 조금 이쪽으로 올게요. 예, 우리 눈앞에 있는 애는 빨리 지나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장면이 연출이 되어버렸죠. 배경이 좀 멋진 이제 3D 입체물이라 조금 그렇게 만든 영상이라 좀 예쁘진 않지만 제가 구현해 봤던 얘들을 마무리를 하고 여기까지 프리뷰를 통해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이후에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필히 렌더링을 하신 다음에 영상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장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이 버벅거릴 때가 많을 거예요. 플레이 버튼. 너무 느리신 경우는 리셋하는 방법. 아니면 잠시 저장을 한 후에 현재 프로젝트 파일을 여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예.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 기법, 인버티드, 이 장면과 프리컴포즈, 건물 주변을 돌고 있는 글씨 무늬들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스크 2를 저는 만들어 봤는데요. 포토샵처럼 서브트랙과 애드가 있는 이 마스크 속성을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지금 마스크가 걸려있는 범위가, 네, 이렇게 눌러보면 마스크 1이 이만큼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기둥이 있는 사이에 보면 하늘이 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하에서 마스크 2를 그려볼게요. 개체는 하나인데, 마스크 1, 또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얘로 움직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건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자, 너! 너 누구니? 저 마스크 2인데요? 야, 너는 뺐으면 좋겠다. 애드 말고 서브트랙. 애드, 서브트랙. 애드는 추가해서 화면을 채우는 거고 얘는 빼주는 반대 역할이죠. 얘는 인버티드를 안 눌러볼게요. 자, 저 글씨가 지나갈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 주가되는 애가 좀 빠져서 그럴까요? 예, 지금 제가 마스크 2가 밑에 있었던 애를 이 장면 좀 볼게요. 이 장면 얘를 무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작은 애를 방금 조그맣게 만든 애였거든요. 여기 위로 좀 올려가 볼게요. 위로 올려가 봤고요. 네, 이렇게 빼레를 위에다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나갈 때 지금 제가 인버티드라고 하는 부분을 안 했지만 지금 여기가 인버티드가 체크를 한 다음에 제가 틀어보고 있어요. 예, 저 사이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제가 없을 때는 안 보였는데, 요 사이에 홀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구멍이 뻥 있다고 쳐보고, 이렇게. 구성은 어떻게 있는지 이 장면을 꼼꼼히 봐주세요. 예, 얘는 빼줄 목적이네. 밑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올리는 드롭다운 방식으로 지금은 원래 마스크 2가 밑에 있는 상태고요. 자, 서브트랙 할 대상을 이렇게 굳이 해야 된다면 위에 올려서 체크를 해야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 예, 요 장면을 캡처를 해서 제 노트 블로그에다가 이 화면과 함께 같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끝을, 예, 진짜 최종을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이 장면 보시라고 제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애, 원래 그렸던 큰 애, 인버티드 동시에 체크한 거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